음악경제 허원순 의원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는 잘 보냈습니까? 네, 연휴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예,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3일 연휴 중에 이틀 출근했습니다. 토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일요일 다 출근해서 사설 썼습니다. 신문은 나와야 되니까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이 휴일날 못 쉬고 쓴 사설이라 그런지 아주 분노의 목소리가 이 문장 행간에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경포럼에 쓰신 여의도의 예산 습격. 네, 요건 뭐 그전 주거긴 한데. 네. 네. 사실 제가 연휴 3일 중에 이틀 출근하고 하루 쉬었다는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여름에 제일 바쁜 데겠습니다. 못 쉬고 제일 바쁜 데. 예산처. 예, 예산실. 네. 예산실. 옛날에는 이제 우리 정부 조직이 바뀌기 전에는 예산처였죠. 네. 뭐 DJ 때 기획 예산처. 네. 예산인데,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 안에 예산실이 있습니다. 네. 예산실은요, 대한민국 정부 중에서 실 단위 중에서 가장 센 데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정부의 돈을, 네, 우리 원래 예산 뭐 360조 원이 넘는데, 내년에 네, 또 그게 지금 5% 늘어나느냐, 뭐 4.5% 늘어나는데, 네, 내년에 400조 원이 되는 돈을 어떻게 쓰고 할지를 거기서 추경예산도, 네,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실이 돈줄이기 때문에 국회 참 정부 안에서는 가장 특가. 네. 제일 갑 세고. 중 갑. 네. 대신에 이 여름에 제일 바쁩니다. 거기가. 네. 연중 이때가. 이 칼럼에 보면은 예산실 직원들은 갑중갑이어서, 예, 공무원들이 만나자고 해도 내가 업자를 왜 만나느냐, 예, 뭐 이렇게 피한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제가 이제 2000년도 경에 한 네, 1년여, 1, 2년 사실 기획예산처를 출입을 기자를, 예, 1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예산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산실이 뭐를 가지고 일하고 무슨 프라이드에 무슨 똥배짱을 부리고 어떤 갑질을 하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예. 예산처 공무원들. 그래서 그 예산실 사람들은 프라이드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합니다. 나라의 돈을 우리가 축하해서 국방 예산, 교육 예산, 요즘 100조 원이 넘는 복지 예산, 네, 다 배분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산이 1년 단위 농사인데, 네, 8월까지 이때 무지 바쁘게 해서 이제 내년 예산 같은 2016년 한 400조 원 되는 거를 정리해서, 네, 9월 초에 국무회의에 올리거든요. 예. 대통령 주재한, 네, 국무회의에 올리면 그게 정부 안으로 이렇게 국무의 의결이 되면 그날 이제 언론 발표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예, 기억나시죠? 뭐 내년도 예산 이렇게 뭐 몇 퍼센트 증가, 예, 뭐 어디에 뭐 중점적으로 쓰기로, 그렇죠, 했고, 뭐 네, 세금 담세율 몇 퍼센트, 네, 1인당 세금은 얼마를 걷는 게 되며, 그 단순 계산이 예산이 네, 싫어하지만,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색 사업은 어떻게 있고, 복지 예산은 얼마고, 내년에는 복지 예산이 한 120조 원 아마 될 겁니다. 네. 넘을 거예요. 뭐 그런 게 쫙 이제 나오면 그걸 신문에 쓰고 발표하는데, 그게 이제 예산실 지금 막바지 이제 정리한다고 아주 바쁘고, 네,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칼럼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실 직원들이 그렇게 갑중갑 행세를 하면서 이 폭소에 정말 열심히 일해도 결국 막판에 또 뒤집기가 된다는, 예,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예산실만 열심히 일한다고 공무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네, 당연한 거고요. 네. 그 사람 뭐 격려하자는 거 얘기 아니고, 네, 문제는 우리나라 예산실, 정부 예산실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조직인데, 그게 4개 국이 있습니다. 19개 과가 있습니다. 네. 대략 160명 직원이 제일 잘 나간다는 똑똑한 행시에서 경제 관료들이 엘리트 중에, 예, 엘리트들이 모여서 160명이, 네, 일하는데, 그래서 어디 항목까지 턱 정해서 내년에 예산을 짜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 가는 순간, 네, 이게 갈갈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른바 지역 민원이 들어오지요. 그렇죠. 아는 사람을 통한 쪽지 민원. 네. 쪽지 예산, 쪽지, 예, 민원. 네. 그 다음에 의원들이 지역 민원 하죠. 그 다음에 또 의원 개인 뭐 관심 사업 있죠. 네. 또 어디 민원, 아, 의원님 이거 해주십시오. 민원 사업 있죠. 이래가지고 그걸 막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짜는 예산실은 예산 골격이 뒤흔들려 버리고, 또 그게 국회에 가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실력자들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당의 대표, 뭐, 네, 무슨 상임위원장, 예결위 간사, 원내대표 하는데 가져가는데, 이건 여당만이에요. 야당도 여기서 힘 좀 쓰는 겁니다. 아,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네, 약육강식의 세계로. 그래서, 예, 약육강식, 뭐,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어쩌면, 네, 그 국회의원 선수, 예를 들어 4선이냐, 3선이냐, 네, 초선이냐, 초선은 또 별로 힘도 못 써야지만, 네, 선수에 따라서, 보직에 따라서, 소위 여의도 실세에 따라서, 예산이 막 짜부러지고 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짜놓고 옛날부터 예산실장이나, 네, 예산실의 유능한 공무원이다, 예산실의 덕목이다 뭐냐면 국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국회의 그 말하자면 파워, 힘 좀 쓰는 의원들한테 그걸 배정 잘해주고 그 몫을 잘 정리해가는 게 예산실의 주요한 역량, 덕목이 돼버린 겁니다. 아,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 민원을 잘 들어가지고. 네. 근데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예산실도
뭐랄까 막 반대도 네.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굴배가. 그런데 문제는 네. 문제는 뭐냐? 아 우리나라 헌법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헌법 네. 제가 한번 인용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칼럼에 여기 쓴 네. 겁니다.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54조를 보면요. 헌법 5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심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회가 쪽지예산 실력자들이 뭐 내라 이거 내라 하는 거는 심의가 아니라 편성권 아닙니까? 그 편성권은 그 네. 국회 보면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에 네.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지금은 헌법 위반하는 거네요. 그렇죠. 더구나 아까 하는 헌법 54조고 헌법 57조에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 헌법 57조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우리 300몇조요. 네.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비목이라는 것은 각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배분하는 그걸 비목이라고 하는 네. 포괄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정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회에 가면은 이쪽에 있는 거 깎고 여기 늘리고 갖다 붙이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네. 막 위헌이죠. 이거 위헌이네요. 위헌인데 누구도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죠. 이게 이제 이걸 당사자인 예산실은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아, 국회 네. 앞에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굴복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갑중갑인 공무원들이 정작 국회의원 앞에 가면은 한없이 작아질 네.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예산실도 그렇고요. 예산실 포함된 기재부도 그렇고. 네.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의뢰 예산을 가면 국회의원이 하는 거거니. 헌법, 아시다시피 헌법은 무지무지 중요하지만 헌법을 위반하면은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우리나라에 그렇죠. 없죠. 네. 예를 들어 헌법 요조하면 요거는 징역 얼마에 처한다. 네. 과징금 얼마 처한다.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정도가 이제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이제 해산이 네. 뭐 나올까. 이제 그거 말고 헌법이 개인의 생활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예산 처리되면 연말에 제야의 종소리 저러면서 뭐 예산 처리됐다는 네. 기억 많이 나시죠. 뚱딱 네.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안을 새해가 시작하기 전 30일 전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2월 2일이 됩니다. 네. 30일 전에만. 그런데 그게 안 지켜졌거든. 수년간 안 지켜지고 몇 년 전에 한번 지켜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웬일로 지키니. 네. 그거보다 이게 더 나쁜 거예요. 그 안 지켰던 것보다. 우리 지금 그렇네요. 국회 앞에서. 아, 본질적인 문제가. 네. 있네. 그래서 제가 좀 두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의도에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쪽 공무원들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이랑 직접 만나서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다. 예산을 따는 말하자면 직접적인 길이다. 이런 소문이. 그러니까 뭐 눈치 빠른 공기업이나 민원인들은 국회에 가야 일이 다 통한다. 그래서 네. 모든 전기국회 되면 국회에 정말 문전성시. 문전성시. 네. 이 문지방이 따라 없어질 네. 정도로 거리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통해 예산을 받으니까. 심지어 대한민국 공무원들도 네. 예산체 공무원들이 예산실에 가서 협의를 예산을 우리 부처 받고 협의해야 될 텐데 공무원들도 예산실을 제끼고 국회를 뛰어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치라기보다는 좀 인치 비슷한 그렇죠. 뭐 네. 국회의 무한갑질을 할까요? 뭐 어쨌든 뭐 전횡이랄까 횡포랄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예산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할 거에 대비해서 네. 거기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따로 편성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유능한 예산실의 국장이나 유능한 예산실장이라면 이렇게 가져가면 저기서 야당은 뭐를 원할 것이다. 네. 원내 실력자는 뭘 할 것이다 해서 처음부터 가져가면 안 되니까 네. 그거용으로 별도로 정리해두는 게 이게 조단위가 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에 별도로 딱 생각했다 들어주는 네. 거예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갑중갑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네요. 그게 오늘내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네. 우리가 예산 문제에서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라는 말과 편성이라는 말 정도 구별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왜 심의와 편성을 나누었냐.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3권 분립을 해놓은 겁니다. 네,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는 예산을 짜가 집행을 하는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만들어줬고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가 만든 예산을 편성한 게 맞는지 심의 어디 한번 네. 봅시다. 그리고 그 심의에 따른 의견을 정도 내는 권한을 나눠놨는데 그것까지 다 줘버리면 법도 만들고 예산도 거기서 집행하다시피 편성하면 지금은 거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시녀로 거느린 그렇습니다. 거의 제왕적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런데도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 권한이 없다고 대통령 못하다고 지금 뭐 네. 두들 권한 확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넌센스입니다. 이 예산만 해도 네. 무지무지 중요한데 국회에 뭐 일방적인 횡포로 이런 일이 그럼 이분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대통령급의 의전상 예우를 받고 대통령급의 권한을 휘둘러야 만족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잘하면 뭐 대통령 의전이야 뭘 해도 전 상관없다 싶습니다. 네. 그걸 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정해진 헌법까지 일반 법도 아니고 헌법까지 네. 의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메르스다 뭐 가뭄이다 뭐다 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죠. 예. 추경 예산을 잘 아실 거고 예비 예산에서 예, 예. 네. 새로 이제 예산을 짜서 추가로 경정 예산 예, 추가로 돈을 집행하겠다는 네. 거였습니다. 추가 예산은 이제 추가 돈을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데 그 추경 예산에 마음에 안 든다고 여당도 아닌 야당이 우리가 직접 추경 예산을 짜겠습니다라고 네. 막 떠들었습니다.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아예 정면에서 위배하고 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국회에서는 그러면 어디 야당한도 하면 내바라가고 여당도 네. 그러고 있고 또 정부는 야당안이 뭐라고 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넌센스다 이겁니다. 야당이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국회에서 예산을 주물어내는 관행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연장에서 네. 하겠다는 건데 야당이 예산 편성 추경 아니라 본예산 또 짜고 싶으면 야당은 집권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집권을 하고 집권을 네. 해도 거기서 국회의원을 막하는 게 아니고 인사를 보내서 예산처 장관을 보내고 차관을 보내고 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예산실을 장악해서 자기의 이념을 정부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 그게 네. 우리의 정치의 회로고 상권분립이자가 집권이고 정권교체고 그런 겁니다. 근데 국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법과 절차와 제도를 다 어기고 심지어는 헌법까지 위반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건에 관해서는 전 네. 위헌이 명백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누구도 얘기를 안 하죠. 네. 국회에 대해서 뭐 의뢰거래련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실도 국회만 탓할 게 아니라 그걸 바로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고 예산실의 요구에 국회 요구에 예산실이 쉽게 굴복했고 네. 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서 왜 이렇게 바라냐면 하니까 우리도 그게 문제라고 느끼는데 국회가 무섭잖아요. 그러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국제 세미나도 몇 번 했고 포럼도 하겠다는 네. 세미나나 포럼 한다고 예산실이 면책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당찬 정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위헌입니다. 새로 항목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과도하게 깎으면은 안 됩니다. 월권입니다. 라고 깎는 것까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 조항하고 늘리고 갖다 붙이고 하는 건 명백하게 위헌인데 그거를 네. 헌법 들이매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걸 자기 역할을 못했다고 봅니다. 정말 기계 있는 공무원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적어도 맞아요. 이 상황 적어도 예산실에서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예산실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네. 바로잡도록 이거 한 일종의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정상의 네. 정상화에서 상권분립의 취지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 칼럼 나가고 나서 여의도 국회의원들로부터는 뭐 항의 전화가 걸려온다든가 이런 일 없었습니까? 예산실 제가 격려와 예산실도 아닌 다른 부처에서는 많이 받았고요. 네. 국회에는 또 이런 그닥 귀한 게 우리고 국회에 제가 그 동료들 중에 아니 저 친구 동기들 중에 네. 그 사무처에 있는 직원을 네. 국회 사무처. 예, 예.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감한다는 지적을 많이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회의원이든 심지어는 대통령이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할 권리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네. 원칙대로. 네, 그런 면에서 여의도의 예산 습격, 국회의원들의 예산 습격, 이거는 금년부터라도 아주 딱 잘라서 네. 네, 청산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네. 함께 노력해 갑시다. 알겠습니다. 정말 통쾌한 칼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